현대차입니다. 22만 8천 원의 비중은 10%.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 다시 살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23만 6,500원 지금 이 시각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세님은 수익권에 있으시긴 합니다만 첫날 이제 공장을 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날 조금 강하게 오르고 오르긴 해도 좀 그 폭이 미미해서 전문가님 네. 지금 매도를 하고 저점에 들어가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에 급등하는 이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에도 수급이 너무 비중이 높은 종목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매수 가격 보시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동안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생산 라인 자체가 가동 자체가 뭐 중단된 해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자동차 업체들 거의 한 1월 이후부터 2, 3개월 가까이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도 역시 계속적으로 좀 답보스러운 답보성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러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금 공급이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생산 가동에 따라서 좀 더 과거보다는 좀 풀렸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 자동차 산업도 지금 워낙 소비가 보복 소비가 일듯이 자동차 소비도 워낙 크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계약한 거에 대비해서 밀려있는 차량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한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투자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도 뭐 물론 좀 단기간에는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종목이다. 올 하반기 뭐 내년까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익 중이시면 충분히 가지고 가시면서 홀딩하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제가 봤을 때 뭐 전 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더 많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해바라기님께서 금양 5,272원에 10% 보유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요즘 뭔가 친환경 발포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박스권에서 딱 갇혀서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소식 구간이 있으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금양도 수익 충분히 볼 수 있을까요?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 항공 테마로서 작년 12월 달에 좀 분류가 되면서 강한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좀 우주 항공 분야 자체가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3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좀 지지가 되면서 다시금 좀 유연하게 좀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5,200원이시면 거의 뭐 매수가 부근 최근 들어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 보입니다. 하지만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일고 난 이후에 오히려 지금 5,500원 부근이 저항대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시금 반등세가 오면 5,500원 부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셔도 좀 나쁘지 않는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2440님께서 한화솔루션 37% 52,765원입니다. 너무 빠져서 손절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한화솔루션 지금 45,700원입니다. 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이네요, 전문가님. 한화솔루션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었죠? 52,765원입니다. 52,700원이요. 네. 네,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뭐 대표적인 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뭐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키우겠다고 바이든 정권이 내세운 전략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굉장히 좀 횡보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으로 4만 원에서 지금 5만 5천 원 사이로
예,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 부근이 52,000원이시라면은 크게 지금 어쨌든 손실 중이긴 하시지만 크게 뭐 걱정할 부근의 손실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이나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나 거기에 따른 뭐 수주나 거기에 관련된 산업 자체가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나 재료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좀 고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4만 원 좀 이하로 좀 내려가거나 4만 원 부근에서 터치된다 싶으면 차라리 추가 매수 전략도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라인을 지지하면서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수익 전환 가능하시다. 5만 5천 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권해드렸고요. 5만 5천 원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1754님께서 KTNG 86,700원에 25%입니다. 84,200원대 오면 계속 조정을 받더니 오늘은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KTNG가 지금 연일 뭐 며칠째 일주일 내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네요, 전문가님. KTNG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관련형 전자담배로서 혹은 또 홍삼 이걸로 해서 굉장히 좀 실적이 비중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동안에 좀 많이 소화가 됐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과 대비해서 좀 많이 소화가 됐다. 주가에 큰 상승도 없었고 큰 하락도 없었지만 굉장히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갖고 왔는데요. 뭐 전자용 건료 담배 혹은 면세 사업 자체가 향후에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강한 상승 모멘텀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9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박스권 부근이 지금 9만 원에서 7만 5천 원 부근에서 9만 원까지는 굉장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단 하단을 터치하면서 움직임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 같고요. 오히려 9만 원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더 좋은 재료가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9만 원 터치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KTNG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1349님께서 넷마블 12만 7천 원의 비중은 30%인데 언제쯤 팔아야 할까요? 6월 초에 신작 게임 나온다 해서 언제 팔지 감이 안 잡히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넷마블이 지금 요즘 조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어느덧 그래도 한 1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제2의 나라라는 신작 게임이 아직 출시가 안 됐나 봐요. 저는 5월 말쯤 나오는 줄 알았는데 6월 초에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신작이 나오면 오히려 또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게임 산업 자체로 보시면 오히려 굉장히 좀 영상 콘텐츠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신작 게임에 대한 투자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고 오히려 이게 시장에 노출되었을 때 출시를 했을 때 이러한 게임이 과거의 뭐 예매율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출시 이후에 이러한 판매량이나 이용자 수에 따라서 굉장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고 하는 이러한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출시 전에 그 게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는 사전 예약이나 이러한 것들로 가늠해 보면서 주가에 단기적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러한 흐름이 많이 없는데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게임이 인기가 좋다. 뭐 다운로드 수나 이런 게 굉장히 높다 싶으면 굉장히 또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게임 산업들의 특징입니다. 넷마블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신작 게임 출시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지금 오히려 12만 원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다가 지금 반등세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세 유추할 수 있고요. 16만 원 단기 저항 라인으로 지금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만약에 더 성공적으로 뭐 사전 예약이나 혹은 출시 이후에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고요. 반대로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이용자 수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다시금 그 차익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 포인트를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넷마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6월 10일에 신작이 출시가 됩니다. 어떠한 또 결과가 나올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1501님께서 코스페카 코리아 17,100원에 20%입니다. 화장품주는 앞으로도 계속 가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6,050원이기 때문에 약간 손실을 보고 있으시긴 한데 뭐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요즘 워낙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노마스크 그 기대감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충분히 또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4년 전부터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한학령이 좀 지시가 된 이후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받아왔고요. 오히려 소외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까지 사태가 터지면서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품 수요가 또 떨어진다 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도 받아왔고요. 하향 평균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요. 오히려 지금 마스크가 또 없어지거나 착용 안 하면 되면 다시금 화장품 수요가 늘 수도 있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한학령에 대해서 오히려 제재를 좀 완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그동안에 오랜 한 4, 5년 가까이 지금 소외되어 왔다고 하면 지금 다시금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향후 뭐 1년 내에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뭐 ODM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사 제품도 출시하고 있지만요. 충분히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 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지고 가보시면 예, 좀 긴 호흡으로 더 끌고 가보시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로 가볼게요. 동호님께서 배럴 19,000원에 비중 10%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은 12,250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도 수익을 보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배럴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의류주들이 워낙에 좋기도 하고 이제 또 여름이니까 배럴 하면 이제 여름 대표적인 수혜주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어디까지를 목표가를 설정하고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네, 배럴 19,000원을 지금 가지고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배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래쉬가드 있죠. 우리 뭐 여름철에 항상 뭐 바캉스나 혹은 뭐 바닷가나 뭐 물놀이 갔을 때 래쉬가드를 많이 착용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뭐 굉장히 기업의 수혜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래쉬가드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아무래도 지금 여름 다가오면서요. 주가도 역시 상승 기대감이 좀 불어오르면서 주가도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좀 약간 침체되어 있었다면 올해 여름에는 다시금 코로나 백신이 본격화가 되면 다시금 소비가 불러일으키고 야외 활동도 가능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의류도 예, 다시금 소비를 하고 많이 찾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강세를 연이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전고점 라인인 이 13,000원 부근이 저항대, 단기적으로 저항대로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단기적으로 보시면 13,000원을 잡고 매매 전략을 취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좀 더 긴 호흡, 네, 여름이 한 8월까지라고 보면 7월까지 좀 한 달 정도 더 투자 기간을 좀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14,000원, 15,000원까지는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 15,000원 부근으로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적절한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우리 JSK님께서 레몬 15,000원에 30%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빠져서 손절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폐는 안 되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레몬이라는 종목이 있었네요, 전문가님. 저는 네. 약간 생소한 종목인데 차트를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레몬은 작년에 신규 상장한 지 1년 3, 4개월밖에 안 된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스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요. 코로나 이후에 3월달, 4월달에 마스크 관련주로 좀 급등세를 보여왔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마스크 관련주로서 기대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재차 하락을 나왔습니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소비는 늘어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스크 업체들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히려 그런 공급선이 지금 맞춰지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마스크 관련주들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나오면서 비중 보니까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서 15,000원 부근으로 매수가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나 재력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전 상장한 이후에 최저점이 7,540원이거든요. 요 라인을 보시면 지지 라인으로 좀 형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 라인으로 좀 설정을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상장한 지 뭐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셨던 상패에 대한 이런 우려는 안 가지셔도 됩니다. 최근 뭐 3년에서 5년까지는 최소한 상패 걱정은 없는 게 또 이 신규 상장에 대한 또 매력이거든요. 다만 중간에 뭐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이러한 고소 고발 이러한 내용만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장이나 거래 정지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 2~3년간은 있지 않을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좀 너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걸 잡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거기에 상승분에 대한 매물들이 좀 다 나온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후부터 이 기업에 대해서 가치나 혹은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이 따로 형성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들은 그 주가의 흐름이나 패턴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긴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치 평가가 시장에서 녹아 있어야 되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 자체가 아직은 녹아 있지 않은 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1년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7,500원 부근이 지지 라인으로 좀 보고 설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상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알려줌님께서 애경유화 14,700원에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석유화학 업황이 뭐 역시 올 초부터 계속 업황이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아서 상승 랠리를 달리다가 지금 일제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요즘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애경유화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석유화학 관련해서 또 뭐 라텍스나 이런 화학 업종 있죠. 화학 제품들, 이런 원자재를 판매하는 이런 업체들 자체가 지금 워낙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보여왔고 이와 관련된 업체들도 충분히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회사에 대한 악재나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재료가 소멸됐거나 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거기에 따른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이게 소화가 되면 분명히 소화가 되면 다시금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는 업황입니다. 네, 산업 시장 자체가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제품 가격도 워낙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업에 대한 실적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매수가가 14,700원 부근이면 충분히 수익 전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락 내리락 하면서 추세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11,000원 부근에서 지지 라인 형성을 하고 오히려 그 소화 물량을 다 소화한 다음에는 다시금 상승세를 그릴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설명해드린 전략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3615님께서 시젠 매수가는 75,700원에 비중은 9.5%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는 업황이 좀 그림자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래도 또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코로나 뭐 확진자가 확 늘어났을 때 이때 주가의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본격화가 됐어도 진단키트 사용량은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접종을 해도 다시금 확진자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건 진단키트를 써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소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왜 힘이 없냐? 물론 이러한 소비에 대해서 혹은 진단키트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너무 다 가치에 녹아져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오히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난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차익 매물들이 과거에 작년 한 해에 올랐던 만큼 거기에 따른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코로나 뭐 변이 확진자가 확 증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단기적인 일시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또 무상증자 한 지가 뭐 1,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상증자 관련해서 단기 상승은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단기 상승을 나올 때 차라리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 없고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손절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단기적으로 급등성이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 손절을 하시는 게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게 좀 더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를 공략을 하셔서 탈출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7853님께서 수고 많습니다. 종목 박셀바이오 매수가는 14만 2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매수 2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박셀바이오는 지금 10만 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셀바이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박셀바이오 뭐 면역 항암제 혹은 뭐 세포 배양 관련해서 이러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정말 네. 상장 이후에 거의 뭐 한 20배, 30배 가까이 상승을 대단했죠. 보였던 종목이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차익 매물들이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8만 뭐 5천 원 라인이 좀 지지가 되면서 지금 다시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수가가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이시면 차라리 단기적으로 지금 유럽 암학회가 최근 6월 초에 일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딱 받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재료가 노출돼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근에서 차라리 매매 전략을 노리시고 거기 매도 타이밍을 잡고 노리시고 차라리 지금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단기 반등을 보일 때 꼭 본전권 수익권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비중을 더 점점점 단기 반등을 보일 때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손절을 하더라도 약 손절로 좀 마무리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임상시험 혹은 앞으로 또 개발에 대한 호재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호재 뉴스들이 나오면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요. 그건 정말 맥락 없던 너무 또 긴 언제까지 그것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안 나오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리스크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